안녕하세요 여러분.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입니다. 2020년 6월 20일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난민의 날이 찾아왔습니다. 작년 세계 난민의 날에는 제가 만난 난민들의 이야기를 묶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내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. 1년이 지났지만 난민들의 사정은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.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난민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주변에 더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께도 관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의지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와 제가 그들을 만나며 느꼈던 생각들이 궁금하시다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눈을 펼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